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 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가 결혼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서경배 회장에게 아모레 G 주식을 증여받았던 홍 씨는 5월 이혼과 함께 이를 반환하면서 30억 원대 증여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아모레퍼시픽이 범 삼성가인 보광과 사돈으로 맺어지고 농심, 롯데그룹까지 홈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결혼한 서 씨와 홍 씨의 이혼 소식은 서 회장이 홍 씨에게 증여한 아모레쥐 보통주 10만 주가 전량 반납됐다는 공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 씨와 홍 씨의 구체적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홍 씨는 공교롭게도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지분을 반납해 약 열흘 차이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6월에 이혼하면서 홍 씨가 지분을 반환했다면 내야 했을 증여세는 약 30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의 지주사 LX홀딩스가 지난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독자 경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7조 원의 LX홀딩스는 LG상사, LG하우시스 등 4개 자회사와 LG상사의 자회사인 판토스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LX그룹의 계열분리작업과 함께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룹의 100년 대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재계에선 구 회장이 LG상사를 그룹의 구심점으로 삼아 신사업 육성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상사는 구 회장이 LG그룹에서 떼어 가져온 4개 회사 중 규모나 실적 면에서 가장 알짜 회사입니다. 승계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 회장의 아들 구형모 씨는 최근 LX홀딩스의 경영기획 담당 상무로 선임됐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 상무가 사실상 예비 후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4대 그룹이 꺼낸 총 44조 원의 투자 선물이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약 19조 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열렸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조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경제계에선 한미 주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미 투자의 핵심 축인 배터리 투자도 활발해집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수조 원을 들여 셀 배터리 공장들을 미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룹 전체 투자 계획의 10% 수준인 74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미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핵심 산업 관련 국내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